청년의 노동을 일회용 취급하며 청년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한국의 블랙 기업들과 그들을 뒷받침하는 노동시장의 단단한 구조에 맞선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블랙 기업에 맞서겠습니다. 청년은 그 사회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청년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는 오히려 청년들이 수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회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절망과 분노와 좌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집단인 기업은 청년을 일회용품 내지는 노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형태로 맺어지는 계약은 불평등이 난무하고 있고 청년들의 도전은 무모함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바로 청년들의 손에 달려있고 청년들의 희망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이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민주노총은 바라고 있습니다.